우리가 사는 집, 주거 공간은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또 그 안에 물건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리정돈에 관한 관심 또한 부쩍 늘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주거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리정돈, 물건 버리기, 미니멀 라이프 등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흔히들 집 정리의 시작은 정리정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리가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고 또 정리를 무작정 물건을 버리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여 무턱대고 버리고 난 뒤에 또다시 물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평소 열심히 치우는데도 어수선한 주거 공간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아무리 공간을 정리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를 주거 공간이 좁아서 물건을 수납할 공간이 부족해서라고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간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덤으로 가기까지 필요한 물건이 생기고 또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수많은 물건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을 담아내는 공간의 크기보다 공간 사용자의 의도에 맞는 물건만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정리의 시작입니다. 쾌적한 공간에는 필요가 분명한 물건만이 존재하고 물건마다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정리되지 않은 공간에는 물건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 매일 사용하는 물건임에도 쓸 때마다 찾아 헤매기도 하고 계절 용품처럼 가끔씩 사용하는 용품들은 한번 꺼내려면 한바탕 물건 찾아 산말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결국엔 물건 찾기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물건을 찾아 헤매는데 낭비하는 시간이 무려 6년이라고 합니다.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살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하고 싶은 무언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삶이 달라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정리란 삶의 자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고 내 공간이고 내 물건이니만큼 쓸데없는 물건에 자신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자유 또한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남기고 채우고 누리며 살 것인지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책상 서랍을 정리합니다. 먼지 쌓이고 삐뚤어진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면 엉킨 일들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씩 떠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스스로가 정한 기준대로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 놀랍게도 엉켜있던 내 머릿속의 문제 또한 풀리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운 것들을 정돈하며 거듭되는 생각을 정리하고 어느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 저에게 정리란 그런 것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정리정돈을 입력하면 미니멀 라이프, 무소유 등이 연관 검색어로 나올 만큼 물건 비우기와 정리정돈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니멀 라이프를 무소유와 비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소유는 소유 자체를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는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는 미술, 건축이나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형태나 컬러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에 본질만을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같은 문화적 트렌드가 미니멀 라이프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미니멀 라이프란 대상의 본질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물건을 버리는 것이 핵심이 아닌 것이죠. 따라서 물건을 가지지 않는다거나
물건 버리기가 곧 미니멀 라이프라는 인식은 왜곡된 관점입니다. 미니멀 라이프에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당연히 꼭 버려야 할 몇 가지 같은 것도 없습니다. 어떤 물건을 버리고 소유할지는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언제나 나여야만 하는 것이죠. 물건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도구입니다. 그렇기에 생활에 따라 각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 또한 각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책과 그림 도구로 채워진 공간이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그렇기에 책장 하나만 채우고 남은 책들은 모두 버려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미니멀 라이프라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개개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은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기준에 맞는 필요의 물건만으로 채워진 공간, 나에게 최적화된 공간만이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왜 항상 입을 옷이 없을까? 이는 세계 모든 사람의 공통 고민이라고 합니다. 외출만 하려면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옷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입을 만한 옷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신기한 일입니다. 옷을 살 때는 분명히 잘 어울리는 옷을 고르고 골라 집으로 가져오는데 매장에서는 그렇게 괜찮아 보이던 옷이 우리 집 옷장으로 들어가면 이상해집니다. 대체 옷장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에 입을 만한 옷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옷장을 열었을 때 늘 입을 만한 옷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입는 옷과 입지 않는 옷이 함께 수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작아져서 못 입는 옷, 유행이 한참 지나서 입지 않는 옷, 허름해져서 방치하는 옷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입지 않는 옷도 입을 만한 옷도 한 덩어리로 인식되어 늘 입을 옷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불편하고 초라해 보이고 의기소침해진다면 그 옷은 의류의 가치를 다하지 못하는 것임이 분명하기에 미련 없이 비워내야 합니다. 입을 옷이 없는 또 다른 이유로는 계절별로 옷을 정리하는 수납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절 변화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 끝날 무렵 환절기에 입으로 몇 벌만을 남겨놓고 옷 정리를 하고는 했습니다. 겨울옷은 상자에 담아놓고 봄옷을 꺼내도 일상생활에 별 무리가 없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봄가을이 없어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되었을 만큼 봄에도 한여름처럼 덥다가 갑자기 쌀쌀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절이 지났다고 리빙박스에 옷을 담아 따로 수납해두면 제때 입을 옷을 찾지 못해 결국엔 다시 옷을 사게 되는 불필요한 소비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계절별 옷 정리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만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환절기마다 지나가는 계절의 옷을 따로 박스에 담아가며 정리합니다. 이 같은 방법을 고수하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학습된 습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후와 삶의 조건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의류 수납 방법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입지 않는 옷을 버리지 못한 채 쌓아두는 사람들,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해서 함부로 물건을 버릴 수 없었던 세대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태도를 학습하게 되어 비워내는 것이 낭비처럼 여겨져 쉽게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님 세대처럼 떨어진 옷을 기워 입고 옷 한 벌로 한 계절을 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넘쳐나는 물건이 문제가 되는 세상입니다. 필요하지 않은데 저장해 두는 것은 마음의 짐이자 공간의 낭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리를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물건의 양이 아닙니다. 의류 정리 또한 옷을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재의 나, 지금 상황에 맞는 옷을 선별해 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매번 옷장 앞에서 고민하는 시간만 사라져도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질 좋은 물건은 사용할 때마다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사용하는 내내 처음 샀을 때의 설레임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 일상으로 익숙해지면 설레임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에게 여행이 설레는 이유 또한 매일 이어지는 일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탄하면서 바라보는 여행지에 사는 현지인들은 매일매일이 과연 설레일까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일상 속에서 반복되면 설레임은 사라집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레임에 집중하면 물건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차피 반짝하고 끝날 설레이는 물건에 마음을 주기보다는 주어진 공간에서 값진 오늘, 기대되는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친 일상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 여행을 계획하고는 합니다. 호텔방에서의 휴식은 일상에서는 느끼기 어려운 새로운 경험과 함께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이 편안한 까닭은 그곳에는 일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여정을 마치고 들어간 호텔 룸에는 청소나 빨래,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 의무도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일상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은 나에게 온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 줍니다. 반면 주거 공간은 하루하루가 나의 일상입니다. 즉, 해야 할 일들이 반복되는 공간입니다. 의무가 반복되는 공간에서 너무 빨리 지쳐버리지 않으려면 공간의 역할은 더 중요하겠죠. 내가 머무는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돌보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꼭 여행지의 호텔이 아니더라도 나의 집을 힐링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 공간의 침실을 호텔처럼 꾸미고 싶다면 침실이 호텔처럼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수면의 기능만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침대와 협탁, 조명, 암막커튼 정도만 있는 침실은 호텔 못지않게 간결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연상되는 수납가구가 보이면 뇌는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끌어들일 수도 있는 옷장이나 서랍장, 책상 등이 주인공으로 배치되면 안 됩니다. 수면은 삶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일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뇌가 온전히 휴식해야 충면할 수 있고 숙면을 취하고 일어난 아침에는 좋은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최소한의 기능만 갖춰 단정하게 꾸민 침실에서는 호텔룸 못지않은 기분을 매일 누릴 수 있습니다. 청결한 욕실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욕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사용하는 장소이고 일과를 마치고 지친 상태일 때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시간은 하루를 정리하며 내일을 시작할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그렇기에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는 욕실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침실에 수면의 기능만 남겨놓을 때 숙면을 취할 수 있듯이 욕실도 호텔처럼 깔끔하게 목욕용품은 최소한으로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용품은 바구니에 담아 세탁실로 옮겨두고 청소할 때만 옮겨와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알록달록한 세제통들만 빠져나가도 욕실은 한결 깔끔해집니다. 더불어 욕실을 좀 더 상쾌하고 기분 좋게 꾸미고 싶다면 호텔처럼 수건을 접어서 선반에 넣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수건을 접는 데는 약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고가 든 만큼 수건을 사용할 때마다 대접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는 작은 수고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고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약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만 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미 많은 물건을 지녔음에도 자꾸 같은 종류의 새 물건을 사들이고는 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칫솔을 보면 일단 사다 놓으면 무조건 쓰는 물건이니 하고 카트에 담고 집안 어딘가에 넣어놓고는 잊어버립니다. 남아있는 칫솔의 개수도 모른 채 이렇게 무조건 사고 보는 습관으로는 집안에 쌓이는 물건이 많아짐은 물론 가정 경제를 효율적으로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무분별한 소비를 끊으려면 집에 있는 물건의 수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물건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제때 맞는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사두었던 마지막 치약을 꺼낸 다음 새 치약을 사두어도 충분합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여 소비하려면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판단하는 능력부터 키워야 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내게 의미 없는 물건의 양도 종류도 최소화하다 보면 재고가 한눈에 확인될 수 있는 물건 정리가 가능해지고 편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삶의 여유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정리란 나에게 필요한 물건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정리하다 보면 물건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필요와 불필요를 분별하다 보면 내 삶의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능력이 생기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내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고 싶어 하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불필요한 물건 또는 종류와 양도 스스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넘쳐나는 물건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삶은 시간이고 시간은 공간 속에서 흐릅니다. 나의 삶을 담아내는 주거 공간의 가치는 내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정돈이란 내가 원하는 모습, 꿈을 이룬 나를 만나러 가는 여정입니다. 그동안 바빠서 방치 중이었던 물건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것, 오늘 하고 싶은 일, 해내고 싶은 일에 관한 물건을 정리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해나가는 것만으로도 멀리 있던 꿈이 내가 원하는 삶이 조금 더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